빛을 싼 자락을 따라 펼쳐진 화원 미나리 단지는 화원읍에서도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큰 일교차와 오염되지 않은 청정 환경은 미나리 생장의 최적의 장소지만 미나리가 잘 자라는 진짜 비결이 있다는데요. 어머. 오, 진짜 여기 딱 들어오니까는 물이 콱콱콱 엄청 힘차게 막 흐르고 있거든요. 예, 여기 지하수가 그 화원 미나리 장군 전체가 150m에서 200m 안 내려간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겨울에 따뜻하고 그 자연수는 너무 찼기 때문에 미나리가 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진짜 드세요? 진짜 깨끗한 물이었어요. 다시 좋은데요? 아니, 이 화원의 미나리를 키운 화원의 참 지하수 물맛입니다. 네. 13년 전 화원읍은 청도 한제와 가창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미나리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김관명 장목반장님이 화원읍에 미나리를 처음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화원 지역에는 딴 작물도 없고 수도 조금만 이수를 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술 센터에서 문의하니까 미나리가 안 좋겠나 싶어서 미나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미나리 하다 보니까 수익도 괜찮고 그래서 한 집, 두 집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39가구가 지금 미나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 마을이 됐네요. 네. 네, 그렇게 반장님을 필두로 함께 미나리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장목반원들. 요즘 천물 미나리 수확하는 재미에 바빠도 즐겁다는데요. 날로 높아지는 미나리 인기에 일손이 부족하다기에 저도 힘 좀 썼습니다. 사살 쓰다듬어 가지고 여래가. 쓰다듬어 가지고. 여래가 사살 떡. 에이 뭐 안 어렵네요 아버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보셨어? 에이 뭐. 한 해보면 돼. 뭐. 아 여섯 시 내고야. 사람이 뭐라는 게 내는 거야. 6년인데 이 정도는 뭐. 이거 보세요. 코부 당당하게 낯을 휘둘렀는데요. 마음과 손이 따로 놀아서 혼만 났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상품이거든 상품. 여기도 영양분이 많고. 아 아래쪽이. 그렇더라고요. 상품이라요. 빨간 마디가 있어야 신선한 미나리.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초록빛의 상큼한 기운과 함께 진한 향을 풍기는 화원 미나리. 그런데 향긋한 미나리 사이로 고소한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난다 했더니 이른 봄미나리에 마음까지 봄처럼 따뜻해진 부부가 미나리로 사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우 두 분 막 진짜 막 먹여주고 막 완전 막 진짜 꽃이네요. 여기까지 나네요. 아버님 아버지 일어나주세요. 잠깐만. 어머 예. 뭐야. 아니 두 분 부부신 거죠? 예. 아, 원래 동네에서 알아줍니다. 예, 금슬이 좋다고. 금슬이 좋다고. 예. 저도 미나리 맛 좀 보여주세요, 아버님. 자, 예, 그럼 요거 한번 잡숴보세요. 요거 진짜 맛있고, 아삭하게 맛있습니다. 일단 빨간 게 좋다 그랬는데 예. 약간 붉은빛이 돌고 있고. 예. 이대로 먹으면 돼요? 예, 그대로 잡수면 됩니다. 얘는 뭐 시급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내 거는. 어휴, 소리가. 그렇죠. 아, 소리 들리세요? 방금 우리가 갓 베어낸 미나리잖아요. 진짜 향긋하고, 어머머, 향 엄청 진하고, 씹는 식감이 완전 아삭아삭하니. 너무 좋은데요? 예.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제 미나리 이게 뭐 작업하고 하는데 미나리도 사랑스럽게 크지만 우리도 사랑스럽게 많이 키웠습니다.